네, 이번 영상은 매니큐어와 스펀지를 이용해서 그라데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컬러들이 있는데요. 스펀지를 이용해서 그라데이션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매니큐어를 전체적으로 따라 놓은 다음에 그냥 찍어서 하는 그라데이션 방법이 있고, 스펀지에다가 매니큐어를 색깔별로 발라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보여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컬러를 섞어서 하는 그라데이션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스펀지에다가 색깔을 묻혀서 하는 방법은 잘 쓰지를 않아요. 색깔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진한 색과 연한 색을 사용해서 단계를 바르죠. 네, 연한 색.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간 색깔을 이용하시고, 네, 두 번째 중간 색깔을 네, 이용하시고요. 마지막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진한 색깔을 묻히신 다음에 이거를 손톱에 네, 손톱에 찍어주시는 거죠. 끝부분, 프린치 부분부터 자, 이렇게 찍어주시면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런 방법보다는 세 가지 색깔을 섞어서, 이 방법은 네, 아트 할 때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가끔 한두 개는 이렇게 하는데, 이제 고객들한테 그라데이션 해서 그냥 기본 그라데이션 할 때는 요 방법보다는 전체적으로 색깔을 섞어 가지고 손님 손에 맞는 컬러를 만든 다음에 사용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방법하고 두 가지를 같이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이 컬러 그라데이션의 단점은 한번 찍고 나면 컬러가 너무 빨리 없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계속 매니큐어만 먹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제가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네, 그라데이션 방법이에요. 손도 많이 가잖아요. 네. 손이 많이 가서 돈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뭐 그라데이션 지금 뭐 젤 같은 경우는 한 4, 5만 원대 하고 있지만, 우리 같이 이제 매니큐어를 이용해서 그라데이션 하는 경우에는 2만 5천 원 정도 네, 그렇게 받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컬러를 그라데이션 하는 방법은 두 가지 있다는 거, 요거 컬러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나머지에는 제가 원하는 컬러를 섞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님 손이 이렇게 하얗고 예쁜 경우에는 뭐 어떤 컬러를 해도 상관이 없지만, 약간 어두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너무 밝은 색을 하게 되면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베이스 컬러를 선택할 때 이렇게 손이 하얀 분들은 좀 밝은 색, 손이 약간 까만 분들은 저처럼 까만 분들은 이런 약간 톤 다운된 그런 컬러를 베이스 컬러로 선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색깔을 믹싱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 컬러를 믹싱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색깔을 밝은 것과 어두운 것, 약간 톤 다운된 색깔을 깔았는데요. 여기에 블루 계열을 네, 똑같은 양을 섞고요. 군청색 진한 색깔을 조금 믹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컬러감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봐주세요. 베이스만 다르고 포인트 다른 색깔은 똑같이 제가 믹싱을 했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색깔이 밝으면서도 블루 계열로 했을 때 예쁜 컬러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좀 어두운 컬러,
네, 섞어보겠습니다. 네. 톤 다운된 블루 색깔이 나오죠? 요즘 이제 청바지 같은 걸 많이 입으시기 때문에, 뭐, 청바지는, 아이, 어린아이부터, 뭐, 할아버지, 90세 할아버지들도 청바지를 입으실 수 있죠. 네, 입고 다니시는 거 봤고. 그러니까, 그런 청바지를 입을 때, 여자분들이, 청바지 아트, 이런 거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컬러를 그라데이션을 해가지고, 청바지 아트 비슷한 그런 청 느낌이 나는 그런 컬러를 해보겠습니다. 그라데이션 하실 때 먼저 처음에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올릴 건지, 내가 컬러감을 어느 정도 만들 건지 먼저 보시는 게 좋고요. 이 그라데이션의 장점이 뭐냐면 스펀지를 이용해서 찍어주기 때문에 이 컬러를 이미 찍으면서 기포 현상이 있고 또 공기층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건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매니큐어를 다 발랐을 때와 이 그라데이션을 했을 때는 그라데이션이 훨씬 한 2시간 이상 빨리 건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님들한테 빨리 하고 가셔야 되면 저는 그라데이션을 권해드리고요. 좀 천천히 해도 되면 뭐 원하시는 대로 어떤 거든 제가 해드리죠. 자, 그라데이션을 한 번 더 두 번 찍게 되면 좀 더 선명한 밑색이 네,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완성을 하고요. 자, 제가 아까 좀 어두운 손에 할 수 있는 컬러도 만들어 놨었죠? 네, 그 컬러도 마찬가지 제가 그라데이션을 할게요. 엄지손가락에 이용해서 자,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컬러 설정을 하시고 네, 찍어주시는 거죠. 찍을 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셔야지 밑에가 진하고 위쪽은 약하게 색깔이 남습니다. 그라데이션 할 때 여러분들이 찍은 데를 계속 찍으면 보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찍은 데를 이렇게 계속 찍으면 어때요? 네, 지워지죠. 네, 지워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찍은 데는 한번 찍고 약간 건조시킨 다음에 다시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찍으시는 방법을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색깔은 부족하지 않게 항상 만들어 놓으시고 자,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하신 다음에요. 그라데이션 할 때 스펀지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중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아크릴 물감을 이용하면 조금 아트를 할 때 느낌이 새로운 감각을 좀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청 느낌을 좋아하는 이유가 약간 바랜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청바지나 이런 청자켓 이런 걸 좋아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스펀지를 이용해서 할 때 제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걸 먼저 찍어볼게요. 여기는 이제 청 느낌보다는 바다 느낌이 나기 때문에 스펀지를 말아주고 아크릴 물감을 풀어주시고요. 네, 풀어주시고. 네, 찍어주실 때 위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 자리 그대로 약간 물거품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그냥 컬러를 했을 때보다 느낌이 완전 새로워지죠. 스펀지만 찍어도 아트가 되는 아크릴 물감을 이용해서 이렇게
찍어주시면, 네. 왠지 바다 느낌이 나는 그런 아트를 만들 수 있으실 거예요. 일단 이렇게 흰색을 찍어주시고요. 나머지,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청 느낌을 한다고 했죠. 청 느낌을 할 때는 스펀지를 말아주시는 게 아니고요. 스펀지를 일자로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일자로 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일자로 똑같이 이렇게 저는 이걸 이 방법을 겨울에도 많이 써요. 눈이 내린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주고 여름철에는 이렇게 하면은 청 느낌도 봄철에 주기 때문에 깨끗하게 이제 다시 제가 마무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주변 닦을 때는 우드스틱을 이용해서 리무버 적셔서 주변을 닦아주시면 되고요. 아크릴 물감 같은 경우는 물티슈를 이용해서 닦아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한 다음에 조금 아줌마들은 펄을 좋아해요. 그래서 좀 바다 느낌이 좀 나게 하기 위해서 펄감을 조금 더 주면 좀 예뻐 보이더라고요. 손님들도 좋아하시고 네.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려도 또 예뻐지죠. 네, 일단 이렇게 펄을 발라서 네 해주시면 되고요. 또 이제 이렇게 아까 양쪽에 찍은 이 손톱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은 펄 바르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근데 나이가 있으신 분한테 제가 이렇게 할 때 펄 발라드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쪽은 이제 제가 펄을 바르지 않고 그냥 탑코트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 손톱은 바다 느낌이 나니까 이제 뭐 스티커를 붙여도 되고요. 네, 저는 여기다가 배 한 척을 놔두면 되게 멋있어 보일 것 같아서 하나 그려주려고 합니다. 여름에는 뭐 배 타고 가는 거 물론 좀 무섭긴 하지만 바다가 네, 배 타고 어딘가로 가고 싶어지는 그런 날씨죠. 네, 배를 하나 그리시고 이렇게 흰색으로 배를 그려준 다음에 라인으로 해주시고 마무리 네, 탑코트 바를게요. 아크릴 물감은 좀 컬러감이 없어 보이는데 탑코트를 바르면 살아나요. 색깔이. 그래서 저는 아크릴 물감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라데이션 했을 때 네, 느낌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